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 말씀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지만 네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낳고 입양하고를 또 반복하면서 현재 여섯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베테랑이 돼서 아무 힘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육아가 너무 버벅고 힘들어서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버텨나가고 계신다는 권미나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소개해 올렸는데요. 네네네. 예, 지금 여섯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네. 오늘은 그 여섯 아이 키운 이야기를 한번 좀 또 그 여섯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나눠주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섯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성별도 그렇고 이름은 어떻게 돼요? 아, 첫째, 외우실까? 네. 네, 외우죠. 첫째 황세희 15살, 예, 둘째 황조희 13살, 네. 셋째 황태희 11살, 이 두 살씩 넷, 기가 막히네요. 아직 멀었어요. 아, 또 있어요. 넷째 황로이 9살, 딸 유일한 딸 우리 저희 다섯째 황예희 8살, 막내 황재희 7살 그렇게 아들 다섯, 딸 한 명, 6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이를 안 물고 얘기만 듣고 있는데도 뭔가 가슴이 답답하네. 아, 저도 애들 나이만 말하면 숨이 너무 꽉꽉 막혀요. 어때요? 이제 여섯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를 네. 키우는데 굉장히 좀 노하우가 많이 생겼겠어요. 저를 육아의 신으로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바보 엄마였어요. 근데 예. 바보 엄마 이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네. 그 경남 합천 시골에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치로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예. 뭐 한글도 못 배우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이제 키우시니까 저도 어머니로부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어머니가 저를 양육하시면서 제가 배운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속옷을 얼마만에 갈아입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그냥 누르면 갈아입죠. 아, 그렇고 막 그런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찜찜할 때 갈아입는 거예요. 그 속옷을 하루 이상 입는 사람 자기 이해 안 된다고 하시길래 아 매일 갈아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분은 땀이 많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철칙을 했어요. 매일 갈아입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으로 이제 생리를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 아기들 기저귀를 사주시면서 이거 하면 된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모르면서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설거지 쌓이듯이 빨래가 이제 쌓이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친정 집에서는 손빨래만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세탁기를 한 번도 못 돌려봤어요. 그 남편한테 빨래 어떻게 하지 물었더니 그걸 묻냐고 다 그냥 넣어 일단 넣어 그리고 세제를 넣고 전원 버튼을 눌러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다 넣었죠. 예. 그래가지고 적당량의 세제를 넣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또 이상한 걸 넣은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세탁기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그 30만 원이 넘는다고 이제 집사님이 사주셨다는 그 아디다스 오리터 파카가 있었거든요. 오리터 파카도 넣었어요? 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수건이랑 다 들어갔네. 망에 넣었었어. 그래가지고 털이 이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딩도 넣었어요. 넥타이는 이제 터져 있고 아. 손이 다 터져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양가죽이라고 하던 그 가죽 잠바는 살아남았더라고요. 역시 가죽이 역시 대단하다면서. 그래도 가죽 다 상했을 텐데. 가죽을 세탁기에 넣을 생각 그게 뭐 뭘 넣으니까 그런 건가?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왜 드라이 클리닝 이런 개념이 없었을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하다. 그리고 여섯 명을 키웠는데 매번 새로운 거예요. 매번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에 노하우가 다 잊혀졌는지. 그래서 저는 매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했던 비밀 무기라고 해야 될까? 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했더라요? 뭐 모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야, 니 뭐 다섯 번째인데 모르냐, 여섯 번째 모르냐 하지 않으시고 또 주변에 탁월한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 엄마들한테 정보도 듣고 또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웃긴 게 이제
대소변 훈련을 엄마가 너무 기도만 하고 안 해주니까 애가 어느 날 자기가 그냥 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훈련이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왔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그 선교지의 아이들로 컸네요. 어릴 때부터. 예? 네네.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애는 6이나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여섯 명이긴 한데 네 명은 제가 배 아파서 이제 출산을 하였고 두 명은 이제 가슴으로 낳았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첫째는 제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 생기는 건 어떻게 스스로 터득했나 그러니까 봐요. 방법을 알고 있었나 봐요. 스스로 터득했나 봐요. 주님이 주시죠. 주님이 주셔요. 마리아처럼. 네, 그것도 어떻게 성령으로 공부 없이 바로 터득하셨나 봐요. 각방은 썼는데. 아니요, 각방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를 놓고 네. 이제 첫째가 한 19개월 때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또 선물이다 하면서 둘째를 주시는 거예요. 19개월째?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셋째부터는 하나님이 또 사연이 있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네. 그렇게 주시는 감동으로 셋째를 입양하고 새 아이를 진짜 눈물로 또 키우고 있는데 예.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에게 한 존재에 대한 설교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여보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존재를 있게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세 명도 지금 울면서 키우고 네. 있는데 무슨 또 한 존재냐고 네. 제가 그냥 코웃음을 쳤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본문이 창세기였어요. 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생육하고 네. 번성하라. 네, 네. 또 이 말씀이나 이러고 지나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셨어요. 네. 복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예. 하신 말씀이 너 생육해, 너 번성해, 그리고 너 땅에 충만해 예. 이 명령을 하시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과 또 끝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에는 정말 간절한 그 소망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진짜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와 하나님 정말 새로운 마음 정말 하나님 기대를 품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미 많이 보였잖아요. 아니 그래도 충분히 보였는데 아니 그래도 네.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 네. 제가 그렇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네.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네. 뜨겁게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네. 또 바로 주시더라고요. 대박. 뜨겁게 기도만 했는데 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 넷째를 주시고 그리고 다섯째는 또 감동을 주셔서 입양을 했고 예. 거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계속 묵상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뜨거운 마음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뭘 자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주의 천사가 와서 그 너로 인해서 그 잉태하게 될 그 아이가 예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생각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셨듯이 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앞당겨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너무 기쁘신지 또 바로 여섯째를 주셔서 그렇게 여섯 명을 그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출산도 이제 한 네 번 해보셨으니까 네. 출산도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또 경험하셨겠네요. 네네. 그 첫째, 둘째는 제가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병원에서의 출산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첫 번째도 제가 힘을 잘 못 주니까 간호사가 제 배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막 밀어내듯이 막 힘을 주라고 막 너무 공포스럽게 아이를 낳았었고 저에겐 그게 출산의 그런 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임신 출산을 하게 될 때는
병원에서 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조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거기서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냥 방에서 편안하게 이제 출산을 했어요. 예. 그냥 했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아이를 싹 이렇게 데려다 가시고 저 혼자 이제 방에 남겨져 있는데 그때도 뭔가 2% 부족한 그런 또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출산을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예. 말레이시아의 병원을 찾아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낳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무리 제가 저렴한 병원을 찾아봤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해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병원은 한 250만 원까지 네. 그렇게 비용을 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 힘으로 낳는데 그 돈을 쓰기가 그러네요. 너무 비용도 많고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생각을 던져주신 게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네. 하는 물음이 생겼어요. 네.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죠. 예. 여차저차해서 집에서 낳을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하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고 모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랑 기질이 반대인데 너무 재미난 너무 신나는 경험이 될 것 같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안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한 방에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남편이 받아줘야 내가 나을 텐데 그 남편도 오케이 했고 저희는 그렇게 가정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둘째 셋째 자연주의 출산을 집에서 낳았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한국 땅이 아니라 좀 말레이시아 땅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낳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낯설고 또 그 환경이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땠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 당일 전날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제 애를 낳겠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들통 같은데 이제 미역국을 한가득 끓였어요. 왜냐하면 또 그 이후에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역국을 다 끓여놓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아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이제 관장을 인위로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산하기 전까지 자연 관장 네 번을 제가 시원하게 화장실에 가서 이제 돈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눌러서 자연 관장을 일단 시켜주셨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저녁 먹이고 났는데 이제 많이 아픈 거예요. 이제 호흡을 이제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해둔 선교사님들께 아이들을 이제 다섯 명의 아이들을 막 드리고 이제 남편과 저 둘이서 집에 남았죠. 단둘이서 남았어요. 단둘이서 남았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저희가 분만실을 준비했죠. 집에다. 예, 잔잔한 이제 CCM 음악을 틀고 조명을 좀 은은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통을 견뎌내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앉아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좀 서발하면서 그래서 섰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남편 어깨에 이제 손을 얹고 얹고 남편도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브루스를 추는 것처럼 이렇게 진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잉태된 것도 우리 부부의 사랑 안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출산도 부부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과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면서 이제 진통을 겪어냈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그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진통이 좀 시작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힘을 줘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힘을 좀 많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힘이 어느 정도 빠져가는데 그때서야 힘을 치는 진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힘을 좀 많이 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보이니까 제가 약간 흰자가 보이더래요. 눈에 이거 됐어요. 눈에 흰자가 보이면서 약간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때 남편이 저한테 막 등을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이러면 당신하고 아기가 다 위험해진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에 흰자가 이렇게 보였지만 아이가 위험해진다 이 소리에 이제 엄마의 모성적인 이걸로 저 본능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근데 급박한 순간에
대단한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힘을 얻히는 이제 진통을 이제 견뎌내고 있는데 이제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힘을 어떻게도 잘 못 주니까 남편이 화장실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변기에 앉아서 좀 힘을 줘보래요. 네.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쪽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남편 말을 100%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대 순종. 남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쪽으로 앉아서 힘을 줬더니 머리가 나오는, 머리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보, 머리가 나온 것 같아. 이러니까, 아, 여보,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 이제부터는 힘을 빼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봤는데 되게 신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깨를 팍 돌리더니 자기 스스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아이를 받고 저는 거의 반 기절 상태로 누워있는 저도 받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방으로 옮겼죠. 화장실에서 태어난 게 좀 그렇다, 그렇죠? 다시 이제 방으로 옮겼어요. 방으로 옮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힘을 한번 더 줘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었던 거 아니야? 태반. 그래가지고 힘을 팍 줬더니 물컹한 태반이 태반.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출산 과정이 끝났고 보통 병원에서는 탯줄을 빨리 자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그 탯줄에 태맥이 뛰더라고요. 한 15분에서 20분 뛰죠. 네, 그 태맥이 멈출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그 태반에 있는 산소와 그렇지. 영양분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될 때까지. 그래서 맞아요. 기다렸어요. 맞아요. 태맥이 죽길래 이제 소독해둔 가위로 자르고 실로 묶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제 맨살에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맞아요. 아이를 얹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울길래 젖을 물리고 초유를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과정이 끝났던 것 같아요. 정말 출산은 축복이에요. 그죠? 네.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네. 이제 연일도 결혼하겠지만 네. 출산은 공포의 순간이 아니고 네. 고통의 순간이 아니고 네. 정말 기쁜 네. 정말 축복의 순간이라는 네. 것을 정말 저도 많은 네. 후배들에게 알려 전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내 아이도 출산을 하셨고 그 위로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입양은 어떻게 이제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입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그 씻기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예. 아, 엄마 없는 아이들은 누가 씻겨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홈스쿨 하다 보니까 모임에 갔는데 예, 예. 사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모습을 저러 이건 보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아, 실제로 보니까 저렇게 그냥 똑같죠. 가슴으로 나와서 그래 똑같이 키우면 되겠네 네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태어났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눈물 짓는 그 아이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네가 키워주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바보 엄마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바보 엄마인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남편도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제 물었는데 남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함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말씀을 자기가 응답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셋째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미숙아도 괜찮냐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였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처음 만나러 갔어요. 네네. 저는 이제 눈물이 좀 날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그 작디작은 아이를 이제 안겨주시는데 너무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하 엄마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 안에서 오는 내내 네. 저희 부부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셔서 예. 이름을 클태 기쁠 이 태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집에 왔지만 네네. 아무래도 뭐 보통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키우다 보면
기쁜 순간보다 또 힘든 순간들이 많잖아요. 예, 태희로 인해서 힘들었던 순간은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기쁨으로 데려왔는데 예. 저희 태희가 웃지 않는 아기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도 되게 어두웠는데 보통 아기들이 이제 베네짓으로라도 예. 이렇게 웃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게라도 한 번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안 웃어요? 네, 전혀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짠하면서 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생후 한 5개월 되었을 예. 어느 아침에 예. 빵긋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잘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예. 어느 날부턴가 이제 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제 고집 피우면서 악에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 태희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악하는 소리가 그 어린 그 아이 안에 뭔가 모를 분노와 뭔가 모를 그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예. 그 소리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아이가 이렇게 공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가서도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제 어디 식당에서나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임신을 했거든요, 넷째. 또 입덧은 하고 예, 예. 배에는 불로 오고 애는 계속 악을 지르고 달래도 보고 훈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조금, 예, 좀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겠네요. 후회보다는 그냥 너무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심신이 지쳐 보였는지 남편이 감사하게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에 갔는데 누워있는데 이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가슴으로 낳는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고통 가운데서 낳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첫째 둘째 세조이를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고통 가운데서 네가 낳았지 않니? 가슴으로 낳는다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순간을 통해서 가슴으로 낳는 거라고, 너는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지금 가슴으로 낳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막막했는데 하나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 저를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제가 선수이고 하나님이 제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 장애물은 뛰어넘는 거야, 뛰어넘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새롭게 낙심이라는 게 떨어질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이 떨어진 상태인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일으켜주시면서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게 하셔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이제 기쁨으로 잘 쉬다가 왔죠.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사고가 바뀐 다음에 그 후에 태희가 좀 변화가 있던가요? 어때요? 집에 왔는데 또 여전히 악악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바뀌진 않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그렇죠. 출생이나 외모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렇죠. 아이들이 결정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인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데 제 안에는 그 변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제 그 육신의 눈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눈을 다시 끼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와서 태희를 보는데 그 태희가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러면서 우리 태희 안에 이런 매력이 있었나 하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표정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제 이런 표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태희야 사랑해 이렇게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안아주게 되고 하면서 태희가 여전히 악악했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또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역시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고 그 태희가 지금 몇 살 됐어요? 태희가 지금 11살이요. 어때요? 잘 찾았죠? 어때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암송 어머니 다 했어요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송이 끝나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네. 아 그래 태희야 오늘 암송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았어요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구나. 내가 너희 기도해 줄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태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태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네.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 네. 아, 저도 좀 갑자기 반성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좀 성경 암송 좀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로이가 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고 나서 예. 2020년쯤에 예. 코로나가 굉장히 예, 예, 이제 예. 극심했을 때 네, 네. 그때 5월 달부터인가 아이가 처음에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로이가 막내인가요? 아니요, 넷째예요. 넷째. 예, 예. 넷째 로이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러더니 이런 소리를 또 반복해서 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었죠.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기대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혹시 반복적인 소리가 틱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틱 장애 이게 음성 틱 소리였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아, 내가 잘못해서 생겼는가 보다 싶어서 억지로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보냈잖아요. 근데 저희 로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인도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뺨을 맞았다고 좀 엄격한 그런 교육 환경이었어요. 유치원에서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기 싫다고 그랬었어요. 인도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는데 네네네네. 그럼 안 보내야죠. 근데 제가 그때 저희가 학교에 비자가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아이를 가기 싫다는 아이를 스쿨버스에 억지로 태워 보냈어요. 그랬던 장면이 생각나면서 너무 오해를 하면서 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로이가 19개월 때 10개월 된 다섯째를 저희가 입양 가슴으로 품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렇죠. 19개월이나 10개월이나 고만고만한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애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얘가 와서 며칠이면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있어요.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리니까 기저귀도 더 자주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제 돌봄을 더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로이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저희가 임신한 지 3개월 만에 또 말레이시아로 왔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저도 너무 극한 육아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른인지라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답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저도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밑바닥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말 오해라는 울음으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로이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막 이런 기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회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로이가 소리를 내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로이를 보는데 로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소중함이 막 제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래서 소리를 내고 있는 로이한테 가서 이렇게 안았어요. 로이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로이가 어머니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 로이는 어머니한테 너무 소중히 하고 꽉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로이야, 뭐 힘들었던 거 말할 거 없어.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짠했던 게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그리고 엄마인 저에게 자기가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너무 미안해,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너무 무서웠겠다 공감해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저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얘기해 줄까요? 하면서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야 미안해, 진작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얘기해 보라고 말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런 마음에 그런 슬픈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좀 길어지면 근데 뚜렛증 후군으로 되잖아요. 네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좀 좋아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게 이게 1년 정도 안에 없어지는 일과성 틱 장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통 그냥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 이상 이제 만성으로 가면서 이제 뚜렛증 후군 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 아이의 경우가 이 경우일지 저 경우일지 그거를 몰라서 너무 마음이 졸여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사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혹시 이 로이의 틱이 1년 안에 그냥 사라질 틱이라면 손만한 그런 사인을 제게 보여달라고, 그래야 제가 이 가운데서 버티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로이가 틱할 당시에 저희 일가의 시작은 이제 로이의 틱 소리가 들리나, 언제부터 들리나, 얼마 간격으로 들리나,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일어났는데 틱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10시가 넘어가고 12시 점심이 되어가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이틀 정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또 바로? 이러면서 다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을 머금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딸아 안심해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의 시간들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여섯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여섯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할 만한 육아가 아니에요. 지금도 막내가 7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클수록 또 거기에 맞는 사건, 거기에 또 따르는 사건 사고가 있고 올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버거운,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육아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든 다 챙겨가지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 감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계신데, 그건 바로 아이를 키우는 시기는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적 부흥기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할 때. 근데 아이가 한두 명 생기니까 이걸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급박하니까, 간절하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셋, 넷, 다섯, 여섯 되기 시작하면서 한 손이 또 너무 부족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제 막내를 업고 새벽 기도 갔을 때, 이제 뭐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업고 기도하면서, 이제 업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본당 뒤편에 벽을 짚고 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누릴 수 없었던 그 눈물과 그 감격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제가 가는 곳마다 엄마들에게 우리에게 영적 침체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부흥기다 하는 하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늘 복원 육아가 되게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 몰라서 네. 너무 바보 같은 모습들을 제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보 엄마, 울보 엄마 책을 썼어요. 네. 글을 쓰면서 저는 이 글을 눈물로 읽을 엄마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저의 그 치부 있잖아요. 네. 저의 너무 무지했던 모습들, 밑바닥의 모습들,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들, 너무 망가졌던, 무너졌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보다 더 모르는 엄마인 저도 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더 못한 저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더라. 희망이 있더라. 그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네. 바보 엄마인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르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모른다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리고 때로는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려고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부어주시는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전하게 하시면서 저의 삶이 누군가 다른 엄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지금도 여섯 아이를 눈물로 네. 끙끙대며 키우고 있는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본인의 삶이 다른 사람이 읽는 성경책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신혼부부들, 또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아마 네. 큰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일자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보 엄마, 울보 엄마라는 그 책 제목처럼 우린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키울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지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진짜 여섯 명의 자녀를 가슴과 진짜 배로 낳으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이들이 또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까라는 기대도 되고, 그 가정이 너무 축복된 가정인 것 같아서 너무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이정수 형제. 예. 저도 사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아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 양육자다 보니까 저도 꽤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이 내 그 영혼의 부흥을 네. 가져다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사정이 있으면 교회도 일요일 날 잘 못 가고 뭐 이런 사람이긴 한데, 첫째를 교회에 보내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서 요번 여름에 처음으로 여름 캠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걔는 혼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평생 살면서 여름 캠프, 성경 여름 캠프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역적인 부흥을 그런 거구나 또 한번 깨우쳤습니다. 다녀와서 변화된 이정수 형제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바보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보기 때문에 많이 나오셨고, 요즘 현대 여성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든지, 또 없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았기 때문에 내가 무모하게 자녀도 많이 출산했고 또 입양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엄마를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란 타이틀은 그냥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아이를 사랑함을 끝없이 사랑하면서 키워내는 것이 엄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보 같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많은 아이를 출산하셨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나의 생활, 내가 편하고
내가 몸이 망가지고 내 생활은 어떻게?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라는 계산이 없이 오로지 내 자녀들을 위한 엄마가 무엇인지를 오늘 직접 간증을 통해서 나눠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엄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현명한 엄마의 간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부부들도 또 앞으로 아이를 계획하신 분들도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고 또 삶의 기준이 변화가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간증도 해주시고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번성의 은혜를 받으신 선교사님을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갑자기. 막판에. 아니, 사람을 이렇게 잘 끝내는데 울리고, 아이고, 여기요.